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주목원 만두엽입니다. 오늘도 노트북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W V10 UHD 윈 10이 되겠습니다. 뭔가 익숙하시죠? 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당 동일 모델군 제품의 세 번째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네, 제 채널을 열심히 보고 계신 구독자님이라면, 야, 이거 너세 번째잖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i7 9750H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RTX 206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U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 갖고 화면 하나는 또 기대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파워 어댑터, 우리 어댑터 봐야지. 어댑터 나가오더라. 쭉쭉. 어댑터. 에이씨. 네, 어댑터가 나왔습니다. 역시 게이밍 노트북답게 어댑터가 아주 큰걸알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9.5V, 11.8A, 230W. 네, 엄청 빠방한 용량을 자랑을 하죠.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런 합니다. 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본체를 좀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에어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나름 제품이 엄청 슬림하고 게이밍 노트북인데 슬림하죠. 네, 그리고 군더더기 없고 뭐이 기가바이트 뭐. 예, 아무튼 하지만 이런 이쁜 디자인 덕분에 발열의 이슈가 있었어요. 예, 보통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다 발열을 뽑아내려고 이 옆쪽에도 환풍구가 들어가 있고 하판 여기 이쪽 후면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측면에. 예, 그래서 발열의 이슈가 있었죠. 해당 부분도 성능 테스트 리뷰 때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포트 구성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랜 있고요. 풀사이즈 USB, HDMI, USB 타입 C, 얘는 그냥 C. 예, 그리고 마이크 이어폰 잭 있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SD카드, 그리고 얘는 USB 타입 C인데, 오, 썬더볼트 표시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표시 보이시죠? 썬더볼트, 그리고 USB 풀사이즈 2개 전원, 그리고 캐신락. 네, 전면부 아무것도 없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쪽 안쪽에, 예, 방열구가 있습니다. 제품 한번 열어보면, 네, 캠은 아래 위치에 있고요. 베젤이 엄청 얇은 걸알수 있어요.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이쁘게 키보드에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가바이트 폰트가 엄청 작죠. 이 작은 이유는 UHD 해상도를 갖고 있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UHD 제품 리뷰했었는데 디스플레이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무난한 그런 정도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던 제품이죠. 너무 익숙해요. 네, 세 번째 언박싱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튼 키보드도 나름 풀사이즈 넘버 키패드까지 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마 초기 부팅이라 또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부팅이랑 뭐 게임 여러 가지 깔아서 빡세게 RTX 2060의 파워를 한번 다음 리뷰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무쪼록 해당 영상이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과 주의사항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